매화 좀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보기는 없어요. 자, 김추부라는 도술이 능한 선비가 있었는데, 조정의 관신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딸 매화를 남장시킵니다. 남장시켜 길에 버리고 구월산으로 아내와 대피한다. 버리고 간게좀 이상하지, 그지? 김추부라는 사람한테 누가 있냐면, 매화라는 딸이 있는데 쟤얘 남장한 거야. 버리고 간 거야. 근데 그 매화는 조병사라는 사람이 얘를 구해줘. 조병사라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조병사는 조력자가 되는 거지. 구해줬으니까 조력자가 되고요. 그의 아들 양유가 있어. 양유와 같이 이제, 자, 양유와 같이 살게 했는데, 이 양유가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매화가 여자 같은 거야. 그래서 여성임 알게 되고, 둘이 이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또 도사가 나타나가 둘이 결혼시켜야지 양유가 변을 안 당긴다, 오래 산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계모가요, 계모 아내가 채씨가 있어, 채씨. 부인이 채씨야. 채씨가 있는데, 이 채씨가요, 자, 매화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고 싶어가지고, 매화 아버지가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서 조병사는 소문을 듣고 매화를 천한 사람의 자식이라며 박대하고, 결국 매화는 채씨에 의해 쫓겨난 뒤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김주부가 도술로 매화를 구출하고, 도사라면서 자기 딸을 왜 진작 못 구출하지 못하나 몰라. 그리고 매화는 구월산에 있는 어머니와 상봉한다. 또한 김주부는 도술로 양유가 있잖아, 호랑이에 잡혀먹어 죽을 뻔해요. 그걸 갖다 김주부가 또 도술로 양유를 데려와 매화와 혼례를 치르게 합니다. 치르게 하고 도사로 변하여 조병사에게 구월산의 아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조병사는 자기 아들이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줄 알아요. 그곳에 가 아들을 만나고, 그들은 김주부의 예언으로 그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해를 면합니다. 임진왜란이 있을 그 거기 있으면서 피합니다. 그뒤 김주부는 신선이 되고, 그들은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양유가 매화가 여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혼은 허락했는데 이 채씨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경기도 장단에 사는 선비 김주부는, 김주부 무남동녀 매화를 슬하에 두고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를 해치려고 하자, 그는 매화를 남장시켜 길거리에 두고 부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조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조병사 집 시비가 뒤에 나오는데, 얘가 옥란이야, 옥란. 시비 옥란이야. 조력자가 되지, 그지? 얘가 조력자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조력자가 되고, 그집 아들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데요. 이때 이제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이끈을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느뇨? 지금 아직 남자, 여자 같은데, 남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단계야. 슬픈 기색에 있느뇨? 아마도 복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너 여자니? 너 그것 때문에 울었니? 하면서 지금 여자로 의심하는 거야. 양유가 매화를 하더라. 매화 훈연히 웃으며 가로되, 훈연히 웃으며, 그냥 웃으면서 이제 아닌 척 웃는 거야. 지금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닌 척 웃어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지금 웃는 거야.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요. 또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덜 것이지, 남복을 하고 남을 속이리요. 본디 골격이 연연하며, 지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이로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구 분명하올지라. 내가 엄마 때문에, 엄마 아빠 생각 때문에 울었어. 내가 연연하다고 가날프다는 거야. 내가 골격이 가날퍼서, 가날퍼.
달랄퐁. 내가 원래 뼈대가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여자라 보는데 나중에 커가 굵어지면 그때 분명 뭐 남자인 줄알 거야 하면서 아직 정체를 숨깁니다. 정체를 숨김 하고 단정히 앉아 풍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 들어 옥반을 치는 듯 호치 진짜 이가 들어 옥반 자, 옥쟁반을 소리가 웅장하대요. 뭐 이제 약간 굵게 목소리를 냈겠지, 그치? 옥쟁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들어보니까 또 남자 목소리 같아요. 양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자가 분명하되 이양이 만당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로다. 그러니까 자 이향이 만당하여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여 이런 뜻이야.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여 마음만 상할 따름이도다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심리를 양류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지. 직접 제시했고요.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자연에 이제 꽃구멍 간 거야. 서로 풍우를 지어 화답하며 매화 양유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이게 이제 양유 글인 거야. 양유 그리고 자 앞에 건볼 필요 없지.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누가 양유가 보낸 거야? 자,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이 말은 매화에 대한 연정이야. 난 매화 너 좋아하는데 이거야. 매화에 대한 연정이고 자,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이 말은 너는 왜내 마음 몰라주냐? 예. 내면 심리지. 너왜내 마음 몰라주냐고 내면 심리를 제시하니까 하였다. 양유 매화의 글을 바라보니 하였으래. 이건 매화의 글이야. 이제 자기가 여자임을 밝히는 거야.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자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한데 나비는 날아다니는 거 남자야. 남자가 꽃 여자를 알지 못하고. 양유가 매화의 정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양유가 매화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원앙새, 부부잖아. 부부를 상징하는 새잖아, 그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는 상황. 네가 나를 여자로 못 알아보고 우리가 부부의 연을 사랑을 하지 못한다. 연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자 여기서 삽입시 효과 볼게요. 삽입시의 효과 보면요. 첫 번째 자 일단 내면 심리. 내면 심리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표출했지.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 전개 역할을 합니다. 사건 전개 앞으로 이제 여자임이 밝혀지고 청혼하고 하겠지, 그지? 사건 전개 다시 적을게. 사건 전개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마음을 서로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하지.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여간 이 양유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기쁜 거야. 왜? 나 여자예요. 그러는 거잖아.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대 행색이 다르기에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그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청혼하는 거야. 충분하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사건 전개 역할이야. 매화 고개 숙이고 수색 만연하여 근심인.
가득한 거야.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니와 그대는 사부집 자제여. 나는, 자, 여자는 여잔데, 나는 유리글씨.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근본이 없는 버려진 아이를 주워왔잖아, 그치? 그래, 유리글씨 가는 사람이라.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 집 주워온 애하고 자기 집 애하고 결혼시키려고 안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요. 낸들 양지장을 모르리요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자, 그러니까 부모의 명이 있어야지.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의 욕이 될 것이오니 어찌 불효짓을 하리요 하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야? 부모의 허락이야.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 한다면 렌들 아니 좋으리까 좋겠다는 거지. 서리법 써가지고요. 자, 부모의 승낙이, 부모의 승낙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되고, 조건임을 밝히고 있어요. 양유 희색이 만연하여 얼굴에 이제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 12옥란, 얘가 구해준 한 사람이야. 12옥란이 조력자 메아를 구해준 인물이야. 조병산의 10이라 했지. 그 12가 옥란이야. 구해준 인물이고요. 외당에 상객이 왔음에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상객은 관상 보는 사람이야. 상객은 관상 보는 사람이고 생원님은요 조병사야. 관상 보는 사람. 생원님은 조병사고. 양유 메아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며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데 상객이 가로되 메와 상을 보니 여자로소이다. 여자래요 메아가. 병사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지금 이 말을 보고가지고 조병사는 메아가 여자임을 모른다 그지. 조병사는 메아가 여자임을 모듬. 상객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요. 매화 무려하여. 무려하여. 자, 부끄러워. 땅으로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 두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내 두는요 앞날에, 앞날, 앞날에 재상이 되겠대. 쓰되 굴삭고 가련하다. 16세 되면 호시 호랑이 밥이야. 호랑이 밥이 될 상이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겠다는 거야.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데 상객이 일어나 두 걸음 매 인홀불견. 인홀불견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객이 일어나가지고 한두 번 걷으면 갑자기 뿅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신기하잖아. 이 상객 진짜 도술자인갑다. 신이한 인물인갑다. 신이한 인물에 대한 신빙성이, 정말 믿을 만하네. 진짜 도술이 능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조병사의 태도가 변하는 거야. 태도 변화. 믿을만 하지 않다. 갑자기 믿을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역할이 복순 역할을 하면서 두 번째 혼인 승낙 계기가 되는데, 이게 왜 혼인 승낙 계기가 될까요? 볼게요. 자,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편지가 있는 거야. 편지. 편지가 있는데 봉해지 문서. 아, 적시 개탁 열어보니 하였으되 양요와 매야 부부 아니되면 임진삼을 초삼일에 필년 호식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이 결혼하는 거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양요하고 매야 결혼시켜라. 안 그러면 니네 아들 호랑이 밥 된다. 이런 거니까. 병사 대경이 뭐야? 매우 놀라. 매우 놀라.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아를 불러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아가 두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하오리까 속이겠습니까 속이는 것이 기망이야 소녀 과연 여자로소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을 하옵고 일신을 감추길 없사 남복을 입고 기망하여 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기를 병사 크게 놀라며 크게 기뻐하여 왜 여자라니까 혼인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또 인물의 심리 직접 제시지 왜 이렇게 왜 직접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치 말라 너 내당에 있다가 바깥 출입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출입치 말라 왜 남녀 유별하잖아 그지 남녀 유별의 유교적 관념 때문에 그러지 유교적 관념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고 매아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아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채씨 부인 크게 기뻐하며 연연하더라 채씨 부인이 자 채씨 부인도 조병사의 아내야 조병사 아내인데 계모야 아내고 계모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아는 여자라 하니 이루는 매아로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것도 남녀 유별의 유교적 관념이지.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차슬이라 차슬 장면 전환이지. 장면 전환하고 매아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합당에 있음에 시서의 뜻이었고 다만 생각이 매아뿐이로다. 월명사창한 사창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지 달밝은 밤에 혼자 이제 탄식하는 거야. 매하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이로하여금 공부하며 이로하여금 노장날가. 부모의 명이 지엄하여 가지고 혼인 때까지는 절대 매한테 드나들지 말라니까 더 간절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탄할 때 이때 채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고 이제 나왔네. 계모라 매아 인물을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애 보니 같이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3차 남동생이 있으면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를 꾸미더라. 자, 딱 보니까 앞으로 혼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지?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채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두 길룡을 어찌 하리요? 매아는 양요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손삼이 어떠하리요? 그러니까, 옛날에 점쟁이가 매아랑 양요랑 결혼 안 시키면 양요 호랑이 밥 된대. 그러니까, 뭐, 매아 보니까 애 괜찮은 것 같아.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어? 하니까 부인이 변색, 얼굴색이 착 변하여 얘기하면서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의 양반의 후계야. 우리 양반집이고, 매아는 유리글씨 근본도 없는 애라는 거야. 자, 유리글씨 하는 아이라 근본도 아지 못하고 어찌 인물을 타다리까 근본도 모르면서 걔 어떻게 괜찮다고 하냐고. 이거 다 뭐, 누구라? 남동생하고, 남동생과 매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지. 매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병사 또그말 들어보니까 또
만눈 같은 거야. 오리 여가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이후 장단골에 가서 매아의 근본을 알리라 했는데 이제 안 좋은 소문을 갖고 오는 거야. 매아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양유와 매아의 혼인이 유보되는 계기야. 유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